제가 지금 이렇게 저수지 풍경이에요. 와, 꽃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가 작년에 물을 쪽 빼가지고 고기들이 한번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고기마저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어 갔었어요. 예, 그물질하고 막 배터리 지지고 그런 곳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봤습니다. 뭔가 나오니까 있겠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뻐꾸기 소리가 굉장히 이쁘게 들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뻐꾸기 소리 좋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뭔가 나오니까 있겠죠? 나오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떼죽음이 당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여기가 이게 지금 2.5칸인데요 수심이 1m 20 나오네요. 1m 20. 안녕하십니까? 왔어? 오랜만이십니다. 그래. 오. 하고 있었어? 예, 저기 옆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입질 와? 뭐 전체인가 살짝살짝 되기도 한데. 그래? 야, 이거 한번 써볼래? 이거 좋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짱이야, 짱. 오. 야, 뭐야, 자, 이거. 이것도 봐줄게. 오늘 너 뭐 잡으려고 왔어? 너 사자 잡으려고 왔어? 아니요. 이거 옥수수. 네. 이거 겁나 잘 먹힌다. 어떤 거요? 어딨어? 형 쓰는 거. 새우? 요거, 요거. 아, 그 놈이요? 수상한가? 여기 뭐 집어져 섞어놔가지고 새우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잘 먹어. 두 개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 네. 이걸로만 써. 이게 알이 커가지고 안 물 줄 알았거든. 근데 굉장히 말랑말랑해가지고 잘 먹더라고. 좋더라. 자, 이 글루텐은 그래서 뭐 글루텐으로 잡는다는 게 아니고 글루텐은 집어제로 일단 쓰고 한두 번 떡밥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옥수수로 전부 다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루텐으로 밑밥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끼워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살림망 담가주신 분이 두 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나 봅니다. 이마들이 선수를 못 알아보네. 딱 대피면서 한 마리 물어줘야 되는데 얘들이 기본이 안 됐네. 기본이 안 됐어요 조금. 일단은 맨땅에 한 대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마름 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수초와 마름 쪽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대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두 번씩 새우 오븐 글루텐으로 밑에를 좀 집어 개념으로 한 두세 번씩 던져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옥수수로 끼워놓은 상태입니다. 입질 왔었네. 잠깐 옆에 카페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낚시대 3대가 지금 입질이 와 있었네요. 저쪽은 입질 한 번도 안 오던데 내 자리만 입질이 오지? 네,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이네요 8시 10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조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여기 잡으신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현재까지. 제가 1호
저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느낌 좋습니다. 뭔가라도 금방 예, 한두 마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예, 분위기는 아주 좋아요. 물색도 좋고요. 수심도 1m 20, 1m 30 권이라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제가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시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초저녁장을 좀 봤어야 되는 건데 카페 온더라고 수다 좀 떠느라고 그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뭐 바짝 조여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 반 동안 뭐 한 마리 못 잡겠습니까? 월남붕어인데 한번 바짝 조여보도록 할게요. 와, 나왔습니다. 붕어다. 붕어가 따뜻해요. 너무 바로 방생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진짜 황소개구리 소리 듣네요. 예전에는 황소개구리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개체수가 예, 없는 것 같아요. 황소개구리 소리 듣기가 힘들어요. 어디 저수지를 가든 간에 여기는 황소개구리가 좀 있네요. 근데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다. 여섯 참 마리 나왔습니다. 여섯치. 아, 찌올림 기가 막히게 이쁘게 올라오네요. 이놈도 바로 방생입니다. 사이즈가 고만고만하네. 사이즈가 6치 7치 이렇게 나오네요. 6치 7치 잔바리만 계속 나오네. 일단은 찌올리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스물스물 이쁘게 올려줘요. 끝까지 그냥 천천히 채도 될 것 같아요. 찌올림 볼 거 다 보고 그때 쉬어도 됩니다. 아하. 얘도 한 7치 정도 되는 사이즈네. 7치. 아, 좀 더 크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저수지에서 지금 느낌이 있잖아요. 저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옆에서도 한두 마리씩 잡고 있는데 제가 지금 네 마리 잡았나? 제가 지금 탑입니다. 탑. 탑에. 희한하죠? 지금 왼쪽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씨알이 이런 것도 나오네요. 내치. 아 미치겠다 진짜. 뭔가 한 마리 나올 것도 같은데 안 나오네. 잔챙이 나왔으면 이제 한 마리쯤은 나와줄만 한데. 작년에는 여기가 사자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물을 다 뺐다는 거. 그리고 한번 고기들이 다 낮은 수위에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 있는 고기는 다 건져갔다는 거. 그래도 고기는 나온다는 거. 그냥 숨어있는 사자 그 한 마리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와 이제 수달 있다 수달. 이쪽이 수달 집인가 봐요. 망했다 망했어. 우와 미치겠다 수달 진짜. 아주 물속에서 말고 그냥 나와서까지 난리네. 왔어. 와 찌올리면 진짜 이쁘다. 찌올리면 진짜 이뻐. 수달이 왔다갔다 해도 나오긴 나오네요. 고기들이 이쪽에서만 나오지. 지금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아, 낚시는 한 2시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 시간으로 봐서는 한 15분에서 20분 단위로 한 마리씩은 따박따박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뭐 6치, 7치. 얘가 되게 유명한 사자터인데 이제 막 잔씨알이 나오네요. 아무튼 이쪽 뭐 탐사는 끝났고요. 근데 아까 옆에서 보니까 그 한 마리 옆에 조사님이 큰 놈 한 마리를 거긴 걸었어요. 그래서 1박을 하게 되면 한 2, 30마리는 뭐 거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수지 같아요. 오늘 저는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몰라모 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